오늘도 무언가 괴랄해 보이는 M60 최후의 프로토타입 M60-2000이 오늘의 주인공 되시겠다. 미국의 MBT 라인은 1세대였던 M48부터 시작해서 2세대 M60, 3세대 M1A1 에이브람스로 이어진다. 그런데 서방 국가들의 전차들이 3세대 MBT로 세대 교체되며 문제가 생겼는데, 기존 M48 대량 보유국들이 3세대 MBT를 사려 했더니 이게 가격이 너무 비쌌다. 애초에 M60 전차의 경우 M48의 개조형에 가까운 물건이었던지라 대부분의 M48 보유국들은 입맛대로 M60 부품들을 장착해서 그럭저럭 굴렸는데, 3세대 MBT의 시대가 도래하며 M60 전차의 개조도 한계에 이른 셈이었다. M48 대량 보유국은 한국, 이스라엘, 터키 이 세 국가가 대표적이었는데, 한국은 처음엔 M60 전차를 사려다가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3세대 MBT인 K1 전차 개발에 성공했고, 이스라엘이야 뭐 그들만의 장인정신이 듬뿍 담긴 마개저로 120mm 활강포 및 반응장갑을 얹어버린 M60T 사브라 전차로 업그레이드해서 운영 중인데, 터키는 사정이 좀 달랐던 게 문제였다. 대부분의 M48 운영 국가들이 M48을 업그레이드하여 2세대를 넘겼지만 터키는 M60 전차를 직접 운영했던 것이다. 터키 입장에서 3세대 MBT를 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었고, 보유 중인 M60은 3세대로 들어서자 계륵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그러나 M1 전차의 개발사였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는 이 돈벌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M60 전차를 대량으로 운영하는 국가들을 위한 요책을 내놓으니, M60 자체의 M1A1 포탑이라는 괴악하기 짝이 없는 조합식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M60-2000이었다. 단순히 M60과 M1의 짬뽕이라고 보기도 그런게 M60 자체도 상당히 마개조된 것이었는데, 일단 엔진부터 750마력에서 1200마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서스펜션도 갈아치웠다.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던 것이 M1 포탑 자체가 M60 포탑에 비하면 엄청 무겁고, M60의 서스펜션은 120mm 활강포에 반동까지 맞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 개조를 통해 기존 M60에서 업그레이드 된 요소를 보자면, 포탑 방어력이 M1급으로 상승하고 사통 장치들도 M1 포탑에 달린 그대로였으며 105mm에서 120mm로 화력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런 개조에도 불구하고 M60 자체로 인한 한계는 존재했다. 일단 엔진부터 1200마력으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봤자 1500마력인 M1보다는 떨어졌고, 보완된 서스펜션도 M1보다는 못해서 당연히 기동력의 저하로 이어졌다. 차체 방어력도 M60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3세대 주제에 헐다운 안하면 답이 전혀 없는 경악스러운 물장에 엔진 개조와 구동 개통까지 갈아치우고 포탑 구동부까지 전부 엎어버린 뒤에 M1 포탑을 올려야 했던 관계로 개조비 자체가 상당히 비쌌다. 결국 M60-2000은 터키군의 차기 전차 사업에서 제한되었지만, 저 비싼 개조비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상층부의 판단에 의해 없던 일이 되었고, 이후 터키는 기존 M60을 이스라엘의 사브라 개조식으로 개조해서 임시로 쓰다가 독일의 감축 열풍에 힘입어 중고 매물로 올라온 레오파르드2를 구입해서 굴려먹은 후에 K2 흑표의 기술을 도입하여 60톤급 MBT 알타이를 아예 새로 만들기에 이른다. 물론 이 이후에 M60-2000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M60-2000은 M1 포탑으로 인한 화력 상승은 분명히 환영할 일이었지만,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M60 자체로 인한 떨어지는 기동력과 방어력으로 인해 종합적인 전투 능력이 M1 전차에 비해 나빴고, 새로 사는 것보다 싸게 동급의 능력을 확보한다는 목표에 근접하지도 못한 실패작이었다.